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볼 종목은요. HD 현대 일렉트릭, 도성중공업, LS 일렉트릭, 대동전기입니다. 네,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의 주가 탄력 가장 강하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오늘 말씀드릴 것은 HD 일렉트릭하고 현대 일렉트릭하고 나머지 도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전력기계 위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떨어졌잖아요. 시장이 조정을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뭐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탄탄하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을 조금 틀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 업종 중에 하나를 이제 전력기기 업종이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HD 현대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을 핫픽으로 꼽게 된 거고요. 일단 업종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전력기기 업종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크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기존의 전력기기와 관련된 수요가 많았던 시장이 중동이 위주였습니다. 중동 위주로 하락이었었는데 이번에 최근에 이제 돌아오는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 범위가 글로벌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글로벌로 확장되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뜻하냐면 이전보다 수요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것이고요. 수요처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사이클이 더 길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로 확장되면서 포함되는 부분이 미국과 유럽 지역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미국과 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성장이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지역들에 대해서는 현재 이미 기존의 레퍼런스를 이제 쌓아놓고 확보를 해놓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에 있는 전력기기 업종 자체가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 저평가 구간이라는 점도 투자에 충분한 매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력에 대해 DMV가 이제 전력 인증 기관이잖아요. 에너지 인증 기관인데 여기서 추정하기로 2030년까지 연평균 3.1% 정도 글로벌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전력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부진했었는데 재생에너지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수요 부분도 전기화가 되고 있으면서 연평균 1% 정도 증가 추세가 나올 거라는 거거든요. 이 말은 무엇이냐? 지금까지는 멈춰 있었던 선진국의 송대전망 신규 투자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뭐 그리고 같은 이 지역 내에서 전력망의 노후화로 인해서 그동안 투자가 좀 적었으니까요. 전력망의 노후화로 인해서 또 교체 수요도 함께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 자체, 전력기기 수요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제 이 전력기기 공급이 불균형이 나와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으니까요. 결국 이제 그 미국으로부터 시작돼서 글로벌 전역으로 퍼지는 장기 사이클이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유럽과 미국의 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는 한 수요가 실제로 공급을 이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따라가는 것이 실제로 한 2분기에서 4분기 정도 시차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선 반영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시점부터는 관심 가지고 움직여보자라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탑픽으로 뽑았던 종목이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이 종목 뭐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뭐 그 지금 미국 내에서 공급 부족이 심각한 파트가 중대형 변압기거든요. 이 중대형 변압기가 전력기기 사업부 내에서 매출 비중의 70%에서 80% 사이를 이제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피어 대비했을 때도 중대형 변압기 관련된 노출도가 가장 높은 기업이거든요. 이것이 노출도가 높다는 것이 이 관련된 중대형 변압기와 관련된 수요가 없다라고 하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지금은 이와 관련해서 중대형 변압기의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중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자본지작적, 노동지역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다른 기업들에서 공급 증가를 좀 빠르게 할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크게 수혜를 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 비중이 한 60% 정도 되거든요. 국내 기업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출 비중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북미에서 선제적으로 생산 법인을 설립을 함으로써 레퍼런스 자체를 좀 많이 쌓아놓은 상황이고요. 북미에 대한 매출은 한 20%까지 상승을 한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았을 경우에 현재 지금 수출 비중도 높고 경쟁사 대비 수출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미국이라는 주요 수요 지역에 이제 높은 노출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 측면에서 더 나은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혜를 볼 것이다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소성중공업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소성중공업은 이제 미국 생산 법인 같은 경우에 가동률 자체가 올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말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가동률이 약 70% 중후반까지 올라올 것이라고 조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후성중공업이 다른 기업들하고 좀 다른 점은요, 유럽에 대한 노출도가 조금 더 높다는 겁니다. 경쟁사 대비 유럽에 대한 노출도가 높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유럽에도 송전망 전력기기가 쇼티지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좀 더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수익 분목인 차단기라는 게 있습니다. 차단기가 고수익 분목이고 이 부분이 해외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을 이제 개선하는 데 좀 크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이제 전력기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건설사업부가 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최근 생각해보시면은 부동산 업황이 경기가 악화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 리스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조금 우려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시공사업만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에 영향이 조금 적은 편이고요. 2분기 수주 잔고가 4조 4천억 원, 그리고 지금 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한 2년 동안은 매출에는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건설사업부 또한 리스크 요인이 아니라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 요인이 조금 제거된 측면에서 전력기기 위주로 조금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